교단장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주 교단들의 모임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첫 총회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한기총, 한기연과의 대통합이라는 숙제는 남았지만 종교인 과세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 사회적 사업에 힘을 모으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대신과 고신,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30개 교단의 연합체가 첫 총회를 열고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사업에 대한 논의가 1년 6개월 만에 한국교회의 80%를 아우르는 교단 중심의 연합기구로 결실을 맺은 겁니다. 한국교회 연합운동은 공교단들이 중심이 되어 연합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교단이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와 상호 이해를 도모하며 선교의 협력을 기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단장들이 대표성을 갖고 공동으로 당초 한국기독교연합을 사용할 예정이었던 명칭은 이날 회의를 통해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으로 변경 확정됐습니다. 공동대표회장은 기아성 이영훈 총회장,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예장통합 최기양 목사가 맡습니다. 4개 교단을 제외한 교단의 대표들은 공동으로 상임회장에 추대됐습니다. 기존 연합기구들의 병폐로 지적되어온 금권선거와 권력화를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교총은 종교인 과세 TF팀 활동을 지원하고 재해 지역 복구, 평창 동계올림픽 봉사단 운영, 동성애 등 대사회 문제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대다수를 아우르는 교단 중심의 연합체가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한교총 관계자들은 한기총, 한교연과의 연합이라는 미제 수건 역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